병원에서는 여러분 병원에서는 뭐 해요? 치료합니다. 아, 여기서는 치료하는 데는 안 해요. 병원서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치료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병원이 아니죠. 병원이 아니니까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치료 안 하면 여기 왜 오셨을까? 여기는 치유하는 곳입니다. 치료와 치유는 다릅니다. 여러분, 치료료 할 때는 그 료자가 무슨 료자게? 병 고칠료. 치유 할 때 유자는 무슨 유자게? 병 고칠이 아니라 병 나을유. 그렇습니다. 한자가 달라요. 치료하고 치유는 확실히 다릅니다. 자, 제가 치료하고 치유를 아주 단적으로 뭐가 그렇게 다른지 좀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의사 신문에는 미국 의사 신문에 난 그 만화입니다. 이 만화가 언제 의사 신문, 미국 의사 신문에 등장했냐고 하면 그때 1990년 말 한참 신문에서 텔레비에서 인간 게놈 프로젝트 기억나십니까? 예. 게놈이 뭐예요, 여러분? 게놈은 게놈이지 게놈이 아닙니다. 예. 게놈은 유전자란 말입니다. 인간 유전자 지도가 완성됐다라는 그것이 사실은 2003년도의 일입니다. 자, 그래서 잠깐 보시면 인간 유전자 지도, 인간 유전자 지도가 완성이 됐다라는 그때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은 각종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포 안에는 컴퓨터처럼 유전자라는 세포 컴퓨터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예. 지금 여러분은 강의 듣고 계시지만 여러분 위장 속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소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소화시키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럼 소화는 어떻게 돼요? 소화시키는 소위 소화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위장 세포 안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여러분 컴퓨터도 어떤 프로그램을 내가 선정해서 선택해서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더블 어떻게 탁탁해서 클릭해서 그 꺼져 있는 프로그램을 켜야 돼요. 그렇죠? 네. 꺼져 있는 프로그램을 켜야 돼요. 그 꺼져 있는 프로그램을 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글 프로그램이면 한글 프로그램을 켜서 이제 편지를 쓴다든가 뭐 문장을 쓰고 그래요. 그래서 컴퓨터 한 개에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이 깔려 있듯이 여러분 세포들도 꼭 그 컴퓨터처럼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에 사용할 때는 유전자라고 그럽니다. 미국말로 DNA. 그러니까 유전자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위장세포라는 컴퓨터 안에는
무슨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소화 프로그램. 그 소화 프로그램을 클릭해서 켜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켤 줄 아시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우린 못 켜요. 네. 못 켜는데 여러분이 식사를 하시면 그 프로그램이 켜져요. 참 이상하죠. 우리가 켜는 게 아닌데 켜져요. 그게 켜지면 소화 물질 혹은 소화 효소, 뭐 쉽게 얘기하면 소화제, 소화제가 생산돼. 소화 물질이죠. 그게 생산이 돼 가지고 음식하고 이렇게 섞여서 음식을 소화시켜. 그래서 먹은 거 소화 잘 됐다 그래. 근데 나는 음식물이 소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포라는 컴퓨터는 우리도 모르게 희한하게 작동이 됐다가 작동이 꺼지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켰다 껐다 하지 않는데 저절로 켜져서 작동을 하고 저절로 어떻게 소화가 다 돼버리면 저절로 꺼져버려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다 그래요. 자연적으로. 그 자연적으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래서 소화는 알고 보면 무선적으로 돼요? 자연적으로 돼요. 자연적으로. 예. 네. 자연적으로 돼요.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셔서 이 자연치유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렇죠. 여기서 병이 나시는 분들, 이게 자연치유가 되는 건데, 이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 세포들이 작동하는 방식이 자연적으로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자 이렇게 여러분이 노력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자연적으로 돼버려요. 네. 여러분이 자 그러면 여러분 몸에 병균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자 요게 혈관이에요. 혈관을 잘라서 이 혈관 내부를 보여줍니다. 이 빨간 것들이 뭘까요? 빨간 것 동글동글한 거 혈관 안에 있는 거 적혈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적혈관인 이런 세포들을 이런 거를 백혈구라 그래요. 그 지금 이 백혈구가 나가고 있습니다. 혈관 그 벽에 있는 그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나가고 있어. 왜 나가고 있냐? 얘들은 얘 이런 백혈구는 벌써 나갔어요. 왜 나갔냐? 여러분 몸 어떤 부위에 이런 병균이 들어왔어. 병균이. 여러분 몸 안에 병균이 들어오면 아시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손 들었다 하면 청량리로 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병균이 딱 들어왔어. 우린 몰라요. 우리 잠자고 있는데 어떤 병균 깨 있을 때 들어와도 병균 들어와도 우리는 몰라요. 자 병균이 딱 들어오면 그 병균이 들어온 요 동글동글한 새까만 포도알처럼 생긴 그래서 이런 병균을 포도상 구균이라고 부릅니다. 포도상이라는 말은 포도 모양이란 말입니다. 포도 모양의 구
공구자, 동글동글 공처럼 생긴 균, 그래서 포도상구균 그래요. 이거 발음하실 때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못 발음하면 포도상구균이 됩니다. 자, 포도상구균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포도상구균이 들어왔을 때와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하고 달라요. 네.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런 일들은 잘 안 벌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요 세포, 요 백혈구, 그럼 백혈구가 지금 여러분 눈앞에 네 종류의 백혈구가 있습니다. 요렇게 생긴 놈, 그다음에 요렇게 생긴 놈, 요렇게 생긴 놈, 요렇게 생긴 놈. 근데 요 백혈구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백혈구예요. 저 백혈구를 T세포라고 부릅니다. T세포. 이 T세포는 백혈구의 총지휘관이에요. 특히 이 T세포가 여러분의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을 때 이 암세포를 죽여버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T세포의 사촌격인 B세포, A, B, C, D 할 때 B세포. 그렇죠? 그래서 이 T세포가 여러 백혈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B세포에게도 신호를 보냅니다. 탁 T세포가 보내는 신호를 아 포도상구균이 들어온 것 같아 보내면 이 B세포는 이 안에 B세포는 뭐 하는 세포냐면 항체를 생산하는 세포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몸에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건강한 이 B세포가 또는 T세포가 건강하신 분은 금방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오는 즉시 뭐를 생산해요? 항체를 생산. 그 이 항체를 막 쉽게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해서 이 항체 자 이 B 세포가 지금 T 세포의 신호를 받아서 항체가 생산돼 있습니다. 그 항체는 이런 그 Y자 거꾸로 해놓은 것처럼 이런 게 항체입니다. 그 항체는 병균에 착 들어붙어 가지고 병균을 수갑을 채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병균이 수갑이 딱 채워지면 바로 이 백혈구가 와서 이 수갑이 채워진 병균을 잡아먹어요. 자, 그래 가지고 이 병균을 깨끗하게 처리해 버립니다. 자, 소화가 될 때도 자연적으로 소화가 되고, 그렇죠? 병균이 들어왔을 때도 어떻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병균을 제거해 버려요. 그래서 우리 몸은 알고 보면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다? 자연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 우린 이거 몰라. 옛날에 우리 의사들도 이걸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해결이 돼. 네. 자, 밥을 먹어도 자연적으로 소화가 되고, 네. 병균이 들어와도 자연적으로 병균을 죽여버리고, 아, 또 여러분 화가 났을 때도. 또 자연적으로 풀려야 안 풀려요. 자연적으로 풀릴 때가 있고 안 풀릴 때가 있고 그래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자, 우리 몸에 암이 생겼을 경우. 자,
이게 이 가운데 있는 큰 세포가 암세포입니다. 그게 됐어요. 자, 딱 이 암세포가 딱 생기면 여러분 몸 안에만 암세포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제 몸 안에도 암세포가 있어요. 암세포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몸 안에 매일매일 실제로는 매일매일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은 매일매일 암에 걸리면서 살고 있어요. 저도 오늘도 암 걸렸어. 작년에도 암 걸렸고 그저께도 암 걸렸고 근데 왜 저는 암 환자가 아니에요?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버려? 병균이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하듯이? 자연적으로 죽여버리듯이. 암세포가 우리 몸 안에 생겨도 자연적으로 암세포를 죽여버려요. 자, 그러면, 이 상구 박사도 암에 걸리기는 마찬가지인데 암 환자가 안 된 이유는 뭐예요? 자연 치유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여러분의 경우는 뭐예요? 그 매일매일 여러분 어릴 때부터 지난 수십 년간 잘 해오던 이 자연 치유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암세포인데 암세포가 딱 생기면 여러분 우리는 암세포가 내 몸 안에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어떻게 아는지 자 병균이 들어오면 나는 모르는데 나 아닌 어떤 존재가 내 몸에 병균이 들어왔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연이라고 그러죠. 병균이 들어와서 항체를 생산해서 잡아먹어버리는 것, 수갑을 채워서 잡아먹어버리는 것도 병균의 자연치유야. 자, 이것이 암의 자연치유. 딱 암세포가 생기면 이 온 몸에 퍼져 있던 각처에 퍼져 있던 T세포들이 저 동글동글한 이 하얀 세포들 T세포라고 그래. 이 T세포들이 어떻게 아는지 이게 참 신비롭다 이 말이야. 어떻게 아는지 암 세포 있는 쪽으로 이 T세포들이 쫙 몰려들어요. 자, 몰려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했냐 하면 지금 이게 유전자란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제가 유전자에 대한 구조에 대한 좀 자세한 것은 이제 이 모형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지금 간단하게 보면 유전자가 이렇게 색깔별로 달라,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노란색 유전자는 우리 내 세포에서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노란색 유전자가 딱 켜지면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이 딱 생산돼.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엔도르핀이 생산되면 마음이 기뻐져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꺼져버려 가지고 안 켜지면 우울증입니다. 하나도 기쁜 게 없어. 자, 그런데 이 빨간색 유전자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다. 그래서 이 유전자들이 이렇게 세포 안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T세포 안에도 이 유전자가 딱 입력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이 T세포들이 쫙 이제 암세포에 아주 가까이 접근을 해요. 그래서 접근이 아주 가까워졌다. 참 이 접근이 어떻게 되는 건지 여러분. 어떻게 몸 쫙 구석에 있던 T세포들이 이렇게 암세포까지 와서 결국 아주 근접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 T세포 안에서 놀라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돼요. 이 동글동글하고 조그맣은 T세포가 어떻게 돼요? 길쭉넓적해집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이게 T세포가 활성화되다. 근데 그 T세포 안에 이 빨간색 유전자가 여기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쫙 켜진 겁니다. 네. T세포가 활성화됐어. 자, 이 빨간색 유전자가 무슨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냐 하면 이게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이게 착 켜지면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 막 쉽게 이름을 붙인다면 자연 항암 물질. 왜? 우리가 돈 주고 안 사도, 주사로 안 맞아도 우리 T세포에서 생산해내는 자연 항암 물질. 이 자연 항암 물질 최고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의사들은요, 어떻게 하면 제약회사에서 이 T세포가 생산해내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생산해내는 이 자연 항암 물질을 제약회사에서 만들면 이거야말로 대박이죠. 그렇죠? 왜 대박이에요? 지금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이때까지 만들어낸 이 항암 물질들은 다 암세포도 죽이지만 뭐도 죽여요? 이 암세포를 공격하는 T세포도 죽여. 그런데 이 T세포가 생산해내는 이 자연 항암 물질은 암세포만 골라서 죽여. 그러니까 여러분, 제약회사에서 생산하는 그 인공적 항암 물질이 우수합니까? 여러분의 T세포에서 생산하는 자연 항암 물질이 우수합니까? 이거를 지금 아직도 제약회사에서는 못 만들고 있어요. 참 놀라운 거죠. 자연적으로 다 생산되게 돼 있는 거. 그래서 이 유전자가, 꺼져 있던 유전자가 다 켜지기만 하면 병원에서 여러분이 주사로 줄 수 없는 자연 항암 물질이 생산돼서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면 여러분, 이게 암세포가 팍 죽어버린 겁니다. 이게. 본래는 어떻게 돼 있어? 본래는 이 둥그스름한 암세포가 팍 죽어버려요. 이렇게. 이래서 건강한 사람의 몸 안에서는 매일매일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암에 매일매일 걸리면서 살고 있지만 암이 매일매일 뭐 되고 있어요? 자연 치유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암 환자가 되어있어. 여러분은 지금 병원에 가서 그동안에 인공적 항암제를 어떻게 맞고 인공적 의학적 치료를 받으신 분이에요. 자, 여러분. 근데 오늘 이렇게 잠깐 한 15분 동안 여러분 암과 면역 세포에 대해서 배워 보니까 실제로 여러분들도 암 환자가 되시기 전까지는 뭐예요? 자연 치유가 여러분 몸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잘 되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여러분도. 자,
이제 왜 여러분이 아 내가 암 환자가 된 원인을 깨달으셨죠. 그렇죠? 원인은 뭐예요? 내 T세포가 내 T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는 그 자연항암 물질을 생산하도록 되어 있는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꺼져가지고 그걸 생산을 못해. 자연항암 물질을.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만든 그 부작용이 심한 그러한 인공적 현대의학적 약학적 항암 치료제를 맞았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암이 진짜 나려면 내 T세포 안에 있는 자연항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이게 작동을 하지를 뭐예요? 않아서 자연항암 물질이 생산되지 않아서 내가 돈만 비싼 뭐예요? 그리고 T세포만 자꾸 죽이는 인공항암 물질로 구성이 된 인공적 항암 물질을 치료제로서 치료를 받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때까지 해오신 거는 그런 병원 치료, 인공적 치료, 자연 치유가 아닙니다. 그렇죠? 인공적 치료는 뭐를 모르고 받고 있었던 겁니까? 원인을 모르고 받고 있었어. 자, 오늘에야 드디어 여러분이 내가 이래서 암 환자가 됐구나 하는 걸 발견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게 뭐예요? 아, 내 T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는 이 빨간색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해내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서 켜지지를 않으니까 내 몸에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겨도 죽일 수가 뭐예요? 없어. 즉 암의 자연 치유가 무슨 이유인지 그게 중단돼 버렸어.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병원에 가서 이때까지는 내가 내 암세포를 잘 죽였는데 이제는 안 되니까 병원 가서 죽여달라고 그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돼요? 여러분이 진짜 암이 나으시려면 내가 왜 암에 걸리게 됐는지를 뭐예요? 알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만화가 그 1990년도 말에 그 의사 신문에 이런 만화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뭐를 풍자하는 거냐 하면 유전자의 상태로 말미암아 비정상적인 유전자의 상태 때문에 사람은 병에 걸리는구나. 그러니까 소화불량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위장 세포 안에 입력돼 있는 소화 물질, 소화제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꺼져 있는 거야. 옛날에는 소화가 잘 됐어. 근데 이제 소화가 영 안 돼. 그것도 역시 뭐예요? 유전자가. 네.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해, 꺼져서. 그러니까 소화 물질이 생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화를 못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약국에 가서 뭐 사 먹어야 돼? 소화제. 그 인간의 소화제 아닙니다. 소소화제. 소위장세포에서 소가 생산해낸 소화물질을 뽑아가지고 그거를 분말로 만들어서 알약을 만든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 내 위장세포에서 내가 먹은 내 음식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그 소화물질을 생산하는
이 파란색 유전자가 꺼져버렸어.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아, 아까 이 노란색 유전자는 무엇 생산한다고 그랬죠? 엔돌핀. 엔돌핀은 내 마음을 어떻게 기쁘게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저 노란색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무슨 병에 걸릴까?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질병들이 다 무엇의 문제라? 유전자의 문제구나. 예. 네. 이거라도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해서, 유전자가 꺼져서 작동을 안 해서 병이 생기는 거라. 암 환자도 역시 뭐예요? 아, 이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하는 T세포 안에 입력된 유전자가 꺼져서 병에 걸리는 거라. 그래서 저 만화가 뭐를 보여주냐 하면, 실제로 여러분 지금 문제는 뭐냐면 방바닥에 자꾸 물이 흥건히 고이는 겁니다. 그런데 방바닥에 물이 고이는 이유는 뭐예요? 원인은? 지금 싱크대에 물이 자꾸 넘쳐. 이 싱크대에 물이 넘치는 이유는 뭐예요? 물이 안 잠겨. 물이 안 잠기는 이유는 뭐예요? 수도꼭지 고장이라. 그러면 뭐를 고쳐야 돼요? 수도꼭지를 고쳐야 돼. 수도꼭지를 고치면 일단 나버려, 이제 싱크대 물이 안 넘칠 거고, 그러면 뭐야, 방바닥 물이 흥건하지 않을 거고, 그 물 흥건한 건 나중에 뭐야, 걸레질 해버리면 돼. 그런데 지금 현대의학은 이 수도꼭지 고장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 수도꼭지를 못 고치고 있다. 그 수도꼭지가 뭐게? 유전자예요. 유전자.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우리 세포 속 각종 세포 속에 입력된 유전자의 유전자가 꺼져서 모든 질병이 걸린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걸 몰랐으니까 맨날 뭐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수도꼭지 고장인 줄을 몰랐으니까 물이 안 잠겨서 싱크대에서 물이 자꾸 넘치니까 방바닥에 물이 자꾸 고이니까 할 수 없이 뭐밖에 못해? 걸레질밖에 못해. 네. 저 걸레질 하는 것을 치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인은 수도꼭지 고장이요. 방바닥에 물 고이는 거는 원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원인 아닌 뭐예요?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증세예요. 증세. 그래서 여러분 몸에 암이 생겼다면 거기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암 덩어리가 자꾸 커져서 뭘 눌러서 어디가 아프고 하는 건 그건 다 뭐예요? 증세야. 그러니까 이 수도꼭지를 치료하지 않으면 맨날 뭐 하다가 볼일 다 봐요. 증세 치료하다가 볼일 다 본다. 여러분 그거 병원서 하는 모든 치료는 이 증세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 걸레가 물을 잘 빨아먹냐, 잘 닦이냐, 안 닦이냐, 그래서 걸레질을 하다가, 야, 이 걸레는 별로다. 그러면, 미제 걸레로 하자. 미제 걸레도 안 되면 뭐요, 수시제 걸레를 사자. 뭐, 이래서 걸레를, 그 자꾸 여러분 고혈압 약도 그런 거 아닙니까? 고혈압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니까 이 혈압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된다? 죽을 때까지 걸레질하자. 원인을 알아서 제거하면 금방 고혈압이란 거 나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증세 치료를 하면
절대로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항암 치료를 하는 한 절대로 암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인을 깨닫고 이 원인을 해결하고 나면 암은 금방 날 수 있어요. 암에 걸리면 죽는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왜 죽어요? 아, 왜 암에 걸리면 죽어요? 원인 치료 안 하면 죽어. 원인 치료 안 하면 어떻게? 저 항암 치료했다. 증세 치료했다. 그러면 항암 치료 이제 증세 치료로 항암 치료를 탁 하면 암 세포 죽어. 그러면서 뭐도 죽어요? T 세포도 죽어. 그러면 한 6개월 한 1년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암이 재발돼 있어. 왜 재발돼 있어요? 암 세포는 매일매일 생기는 거라니까요. 네. 그런데 T세포가 다 녹초가 돼가지고 암 세포를 죽여줘 안 죽여줘? 그러니까 재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원에서 증세 치료만 반복해봐야 암은 재발할 수밖에 없게 딱 돼 있는 겁니다. 네. 증세 치료로는 암의 문제를 해결할 도리가 뭐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몇 번씩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한 1년 후가 되니까 또 재발해가지고 또 항암 치료했다. 그리고 또 한 7, 8개월 있다 보니까 또 재발해서 또 항암 치료했다. 그럼 T세포만 계속 파괴하고 면역력은 떨어지면서 몸만 망가지고 그렇죠. 또 나중에 뭐예요? 한 세 번째 되면 병원에서 나중에 항암 치료해봐도 암 세포들은 내성이 생겨가지고 안 죽어 이제.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 도와드릴 수 없다. 이제 집에 가서 맛있는 거나 잡시라 그래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다행히 뉴스타트로 오셨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은 원인을 파악하게 되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마침내 여러분 원인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마침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병원에서 치료하셨고, 즉 증세 치료하셨고, 여기에는 이제는 뭐가 시작되는 찰납니까? 원인 치료, 즉 원인을 제거하면 이제는 증세 치료가 아닌 뭐요? 원인 치료가 일어나서 그때 비로소 뭐요? 작동하지 비로소 여러분이 병이 나버리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뉴스타트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아하, 내가 이렇게 암 환자가 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내 유전자가 잘못됐구나. 무슨 병이든지 그렇습니다. 소화불량이든지 무슨 우울증이든지 모든 병은 각각 다른 유전자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유전자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유전자가 잘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잘 조절이 잘 되면 참 좋은데 결국은 여러분이 암 환자가 됐다는 것은 이 암의 자연 치유 자연 항암제를 생산하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거는 유전자 차원에서 여러분은 이제 드디어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그걸로 원인을 다 알게 된 겁니까?
어디까지 가야 여러분이 원인을 다 아는 겁니까? 왜 옛날에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잘 켜지던 것이 왜 최근에 와서 안 켜져가지고 암세포를 못 죽여가지고 내가 인공항암제를 맞으러 증세치료하러 병원에 갈 수밖에 없게 됐냐? 문제는 뭐예요? 원인은 이제 우리가 유전자 차원의 원인은 알았습니다. 자연항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어떻게 꺼졌다? 자, 그거 알면 원인 다 아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뭐를 알아야 돼? 뭐를? 이제 진짜 중요한 거, 뭐를 알아야 돼? 아니죠. 왜? 왜 뭐? 왜? 왜 나의 유전자가 꺼졌냐? 이거를 알아야지. 왜 꺼졌는지 모르면 어떻게 켠단 말입니까? 그렇죠. 예. 왜 꺼졌냐? 왜 꺼졌냐를 알아야 돼. 왜 꺼졌냐를 알려면 뭐를 알아야 왜 꺼졌냐를 알게 되게. 여러분, 우리 이거 너무너무 쉬운 질문 아니에요? 예. 자, 여러분, 왜 꺼졌냐를 알려면은 왜 꺼졌냐를 알려면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어떻게 켜지고 어떻게 꺼지는가를 알아야지. 우리 한국 사람들 이렇게 이게 좀 이게 발달이 안 돼 있어요. 왜 그럴까? 교육이 뭐예요? 주입시켜요. 드립 다 왜 빠져 그냥. 네. 막 이렇게 이론적인 순서대로 아 이러니까 이렇고 그렇지 맞아. 그러고 이렇게 그래. 아 그렇지. 이걸 안 하고 그래 시험지 팍팍팍 쓰고 나면 다 잊어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차근차근 이치를 따져서 생각을 잘 안 하려고 그래. 자, 그러면 이 유전자라는 것은 어떻게 켜지기도 하고 어떻게 꺼지기도 하는가? 여러분, 뭔가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한다. 자, 이 컴퓨터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한다. 자, 이 전구도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한다. 라면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한다라는 말은 이 전구나 이 컴퓨터에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자, 꺼진 거를 켜는데 뭐가 필요해요? 전기지. 그게 왜 스위치요? 네. 자, 스위치만 다 붙여놓으면 전기가 저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전기가 들어와서 이 전기라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그 전기라는 에너지가 들어와서 이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에너지가 전기라는 에너지가 탁 끊기면 어떻게? 컴퓨터 꺼져버려. 자, 그래서 전기 제품을 작동시키는 에너지를 전기 제품이라 그래. 전기 제품. 맞죠? 왜? 전기 없으면 꺼져 죽어버려. 우리 인간은 무슨 기제품입니까? 우리 인간은
무슨 전기가 아니고 무슨 기인데 무슨 기까? 그거를 생기라 그래요. 생기.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뭐가 넘치는 사람입니까?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야. 아시겠죠? 여러분, 생기가 딱 막히면 어떻게 돼버려요? 생기가 완전히 막히면은 생기가 완전히 막힐 때를 뭐 했다 그래? 기절했다. 생기가 딱 막히면 사람이 쓰러져 버려요. 어떤 경우에 여러분 한 기절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기절은 언제 해요? 이 대답도 얼마나 쉬워요. 기가 막히면 기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가 적당히 막히면 기절은 안 하는데 기가 막혀 죽겠다 그래요. 기가 진짜로 꽉 막히면 어떻게 돼요? 쓰러져요. 그 기라는 게. 그리고 그 기가 막 왕성하면 생기가 넘치면 뭐예요? 와, 소화도 잘 되고 암세포도 잘 죽이고 잘 웃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전기 제품이지만은 우리 인간은 무슨 기 제품이라? 생기 제품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가 너무너무 막히면 기절해서 쓰러져요. 그건 왜 그래요? 내 세포니 모든 세포들이 작동을 정지해버립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뭐예요? 각종 유전자들이 기가 딱 막혀버리면 이 유전자들이 뭐가 필요한데? 그 생기가 필요한데 그게 유전자 다 꺼져버려. 그럼 우리 몸을 구성한 모든 세포들이 할 일을 못해. 그러니까 쓰러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무슨 제품? 생기 제품이야. 아시겠죠? 자, 여러분. 자,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생기라는 말을 이제 배우셨는데, 아, 여러분. 옛날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에는 무슨 뭐가 있다? 무슨 력이 있다? 자연 치유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까지 여러분 모든 것은 인공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무슨적으로 되구나? 자연적으로 되는구나. 암세포가 들어와도 나는 내 몸에 암세포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자연적으로 어떻게 T세포가 가고 꺼졌던 T세포 유전자가 자연 항암 물질 유전자가 켜져가지고 암세포를 죽여버리고 병균도 죽어버리고 소화도 시키고 다 자연적으로 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몸에 병이 나도 뭐만 들어오면 생기만 들어오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하, 내가 암에 걸린 이유가 이제 큰 이유가 나타나. 뭐가 나타납니까? 아, 내가 그동안에 뭐예요? 기가 막히는 일들을 너무 많이 당했어. 그렇죠? 자,
그 길을 여러분 아주 쉬운 우리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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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생기예요. 예. 아, 힘난다. 여러분이 힘날 때, 생기가 넘칠 때 제 자연 치유가 잘 일어납니다. 그 말은 병균이 들어왔을 때, 암세포가 생겼을 때, 소화가 안 될 때, 이게 다 유전자가 뭐가 없어서 꺼져버린 상태예요? 생기가 없었어. 왜 생기가 없었어? 기가 막혔어. 너무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이 쉬운 거를 안 해. 지금 병원에서. 저도 의사입니다. 제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아세요? 병원에서 배워가지고 제가 미국 가서 환자 보고 그렇게 의사해서 돈은 잘 벌어도 병원 안 나. 전부 뭐 하는 거예요? 의사는 치료, 증세 치료. 모든 약물 치료는 다 증세 치료입니다. 원인 치료하는 거 없어요. 예. 그래서 이 환자분들이 그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병원 가가지고 병 낫게 돼 있지는 뭐예요? 안다는 거. 왜? 병원서 나를 치료는 해주는데 원인은 말해줘 안 해줘? 안 해줘. 그러므로 치유가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원인을 알아서 원인을 제거하는 원인 치료를 해야만 드디어 내 병은 치유가 되게 돼 있어. 그래서 병원 치료 방법이라는 말은 있지만은 치료력이라는 말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치료제, 치료약이라는 말은 있어도 치료력이란 말은 없어요. 무슨 말은 있어요? 치유력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아니야. 어디서 오는 힘이에요? 자연 치유력이야. 예, 여러분이 치유력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손들 보세요. 자, 그럼 뭐 쉽죠 뭐. 암 걸렸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연 치유력을 내가 만들어내야지. 헤이야! 아니죠. 그래서 이 자연 치유력이라는 치유력은 뭐냐? 이게 결국은 자연 치유력은 생기의 일종입니다. 생기는 건강한 사람들에게 넘치는 거예요. 또 저 생기가 넘치기 때문에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왜 건강해요? 생기가 넘칠 때마다 우리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각종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유전자들이 다 뭐예요? 활발하게 작동하니까 세포들이 할 일을 뭐예요? 다 하니까 우리 몸은 건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치유가 되시려면 지금 뭐를 받으셔야 돼요? 생기를 받아야 돼요. 네, 생기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불행한 일은 내가 특히 이제 어떤 환자가 됐을 때 특히 암 환자가 됐을 때 문제는 암 환자로 진단을 받으면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이러면 지금 생기가 필요한데 암 환자라는 진단을 받으면 기가 더 막혀. 그러니까 원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는 더 막히는데 자꾸 이 생기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왜? 모르니까. 생기가 뭔지도 모르니까 자꾸 또 병원에 이제는 뭐예요? 자, 여러분 예? 삼성병원에 갔다가 서울대학병원에 갔다가 예? 이거 뭐하는 짓이야 이거? 그러니까 생기를 찾아야 되는데 생기 안 찾고 뭐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걸레만 밖으로 다니는 거야.
예. 이것이 그러니까 완전히 이 접근 방법이 뭐예요? 완전히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악화가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왜? 아무도 몰랐어. 이때까지 뭘 그렇게 허황되고 댕겼는지. 실제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뭔데? 생긴. 근데 이 병원에 가도 안 돼. 그러면 귀만 점점 더 뭐예요? 더 막히지. 그러니까 해가 갈수록 여러분 건강 상태는 그냥 내리막이야. 근데 나중에 간 병원에서 뭐라 그래요? 더 이상 내성이 생겨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6개월. 그럼 귀가 또 더 막히지. 여기서는 여러분 지금부터는 뭐 받으시는 거예요? 생기입니다. 생기. 야, 아시겠죠?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주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꼭 같이 생겼어요. 저런 쌍둥이를 일란성 쌍둥이라 그럽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그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유전자가 어떻게 똑같은. 그 쟤들이 애들 지금 7살인데 예, 작년까지만 해도 아주 깔깔거리고 둘 다 아주 행복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엄마가 심한 예, 감기 몸살에 걸려가지고 한 2주 동안을 고생을 했어요, 엄마가. 그러면서 아침밥도 못 해주고 돌봐주질 못해가 애들이 아주 고생을 좀 했어요. 고생을 한 2주 하고 나더니 이쪽 오른쪽에 있는 애는 뭐에 걸려버렸어? 우울증에 걸려버렸습니다. 우울증에 걸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자, 이 노란색 유전자가 뭐 생산한다고요? 엔돌핀. 이 엔돌핀 생산하는 유전자 꺼져버렸어요. 그런데 쟤는 안 기뻐. 텔레비 보고도 웃지도 않고. 네. 우울증 걸리면 주로 무슨 생각해요? 부정적 생각합니다. 자, 쟤는 엔돌핀 유전자 켜져서 작동 잘해. 근데 얘는 엔돌핀 유전자 꺼져버렸어. 꺼진 이유가 뭐게? 그래서 엄마가 다 났어요. 나서 엄마가 이제 잘 돌봐줘도 쟤는 우울해. 왜 그렇게 엔돌핀 유전자 꺼져버렸습니다. 엔돌핀 유전자가 생기를 못 받아. 왜 그렇게? 여러분 모든 조건은 꼭 같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엄마가 해주는 같은 밥 같은 반찬 먹고 공기도 같고 같은 물 마시고 모든 외부적 조건은 다 꼭 같아요. 그런데 그 꼭 같은 엄마 아래서 꼭 같은 집에서 크면서도 제 유전자 엔돌핀 유전자가 꺼져버렸어요. 왜 그렇게? 한 2주 동안 엄마가 아프면서 얘들이 고생할 때 여러분 이 우울증 걸린 얘는 무슨 생각을 했냐? 아, 우리 엄마는 우리를 별로 사랑하지 않구나. 네. 쟤는 뭐예요? 아, 우리 엄마가 우리 사랑해.
엄마가 아파서 우리를 돌봐주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의 상태가 결정됩니다. 우리 엄마는 알고 보니 뭐요? 우리를 별로 사랑하지 않고, 우리 엄마는 그때 아마 감기 몸살이라고 그러는데 실은 뭐요? 꾀병일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진실이요, 거짓이요? 거짓입니다. 얘는 거짓, 부정적인 생각. 쟤는 뭐예요? 쟤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해. 엄마가 그때 아파서 우리를 돌봐주지 못했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확실해. 자, 그러면 왜 얘는 우울증 걸린 애는 왜 생기가 막혀버렸을까? 그래서 엔돌핀이 안 나와서 우울증 걸렸을까? 왜? 네?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기가 막혔어요? 무슨 생각? 부정적 생각이야. 여러분이 자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아 그렇구나. 내가 이때까지 병원 치료를 해온 것은 뭐한 거구나? 헛짚은 거구나? 뭘 모르고 왔다가 됐죠. 그렇죠? 근데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오늘 저녁 강의를 딱 들어보니까 아하 이제야 내가 뭐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생기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 그 생기를 받으면 여러분의 그 자연 항암제 생산하는 T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켜질 거야 안 켜질 거야? 켜지게 돼 있어. 아,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있어. 왜? 생기가 들어오면 꺼진 유전자가 켜지게 돼 있고 꺼진 유전자가 켜지게 돼 있다면 나는 낫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제가 같은 말을 했는데 박수를 치는 게 긍정적일까 안 치는 게 긍정적일까요? 예? 예? 자, 박수만 치고 마는 게 긍정적일까? 박수와 함께 함성을 지르는 게 더 긍정적일까? 예? 그렇죠. 여러분, 이게요, 이게 시시한 얘기 같지만은 여러분이 박수를 칠 때와 안 칠 때, 안 치면 생기가 조금 들어옵니다. 그래서 꺼졌던 유전자가 뭐예요? 조금 켜져요. 왜? 알겠다. 조금 아는 것이 뭐예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 말은 아는 것이 생기다 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 모를 때보다 힘 나요 안 나요? 아 그러네 정말. 네.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를 아는 게 힘입니까? 네. 진리를. 그래서 아까 우리 임영일 선생 진리를. 여러분이 정말 야 이거야말로 진리구나. 크, 생기가 납니다. 아시겠죠? 자, 아는 것이 힘이다. 자, 일단 뭐를 아는 것이? 예. 자,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질병 치료에 있어서 진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아.
병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치료할 게 별로 없다 그랬는데 그걸로서 끝나는 것이 뭐예요? 아니구나. 병원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준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이제 여러분은 전혀 다른 가장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유전자에 필요한 그 놀라운 자연 치유를 시작하는 이 가장 의미 있는 시점에 와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자, 그래서 야, 이게 맞는 말이구나. 알았다. 이제 뭐예요? 이제 난 날 수 있구나. 이럴 때 생기가 넘치는 거고, 생기가 넘치면 꺼져 있는 유전자는 다시 켜질 수 있는 거고, 그 꺼진 유전자가 켜지면 낫게 돼요. 뭐예요?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아는 거. 자, 진리를 아는 거. 그 다음에 뭐를 아는 거? 선을 아는 겁니다. 감사하다. 이렇게 나에게 선을 베풀다니. 네. 그 다음에 뭘 아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고가 요거는 뭐게요? 요거 유전자입니다. 유전자에 뭐가 와? 진, 선, 미라는 힘이 탁 오면 꺼진 유전자 팍 켜져서 여러분의 암이 치유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 아는 알면 내가 알았다. 아, 그렇구나. 알았다. 알았다. 에서는 박수를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고 뭐 알았다. 유전자 한 25% 켜집니다. 그다음에 내가 믿었다. 나는 저 말이 맞는 말이라고 뭐요? 믿는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박수가 나오기 시작하고 유전자는 50% 켜집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치유될 수 있다는 뭐를 가졌다? 희망을 가졌다. 희망이 있다. 이렇게 되면 박수가 아주 강력해집니다. 아시겠죠? 강력했다. 그 75%. 야, 내가 이제 희망이 있구나. 뉴스타트에 와 보니까 나도 날 수가 뭐요? 있구나. 이렇게 되면 박수가 아주 센 박수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꺼졌던 유전자가 여러분 100%로 쫙 켜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게? 여러분이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기쁘다. 그래서 내가 기뻐질 때 기쁨을 행동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운동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는 여러분 유전자에 확실히 다릅니다. 다른 영향을 미쳐요. 아, 운동 강의 들어보니까 운동은 참 중요한 거구나. 그렇게 해봐야 실제로 유전자에 영향은 안 미칩니다. 그런데 그 운동을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운동을 뭐예요? 특히 아침 일찍부터 하는 스트레칭 운동. 야, 스트레칭 운동 해보니까 역시 좋네. 예? 할 때 여러분의 예, 실제로 몸의 유전자에 예, 일어나는 현상이 그 치유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 그래서 맨 끝으로 뭐예요? 기뻐. 야. 예, 기쁘다 할 때는 함성이 터지면서 드디어 여러분의 유전자는 100%가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자, 여러분이 이제 그 이제 특히 우울증이 있다든가 암 때문에 너무 두려움이 심했다든가 그렇게 되면 이 기쁨이 솟아나지를 않습니다. 왜? 유전자가 너무 많이 꺼져버려서 그래요. 켜지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게 어쨌든 간에 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생기가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 될 때는 뭐 해야 돼요? 연습해야 됩니다. 네. 안 될 때는 연습. 연습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계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뉴스타트에 오셔서 저, 아 그러면 나도 박수치는 것을 연습 삼아도 내가 쳐야 되겠다. 함성도 내가 연습 삼아도 함성해야 돼. 그래서 하면 점점 쉽게 되어 갑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생각하기도 야 이거 정말 다르네. 그러나 박수 치기 싫은 사람은 와 박수 치라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러면 박수 칠 수가 있게 없게 연습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생기가 문제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강의를 더 들으면 아 내가 기뻐한다. 네. 근데 내가 지금 기뻐하기가 쉽지 않다. 왜? 그동안에 뭐요? 맨날 기가 막혀 왔으니까 기뻐할 순간이 없었어. 자, 그것을 여러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계속 거기에 억압이 되어 있으면 이 생기가 들어올라 그래도 예, 자꾸 나는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생기가 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여러분 그 연습하죠. 웃는 연습. 그래서 이 웃음 치료가 옆에서 관심 없이 쳐다보면 웃기는 치료가 웃음 치료예요. 그러나 실제로 거기에 참여해서 내가 한번 그래 내가 한번 웃어보자 예. 이렇게 할 때는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 왜? 생기가 들어가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가능하면 정말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생각만 하자. 내가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자. 내가 오늘 저녁부터 정말 박수치는 연습을 할 거야. 나는 기뻐하는 연습을 할 거야. 그래서 이번 여기 오셔서 지내시는 동안 여러분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여러분 돼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 3, 4일만 지내보세요. 세상이 갑자기 환해 보여요. 캄캄이 어두워 회색빛으로 보이던 하늘이 파란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뭔가 예, 이 속에서 꺼졌던 불이 뭐예요? 반짝반짝 켜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순간들이 바로 여러분의 꺼졌던 유전자들이 켜지는 순간이요. 그 순간이 바로 힐링, 치유의 순간이라는 것을 맛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소리가 좀 약해요. 아시겠죠? 준비. 하면 그냥 있는 대로 하면 예, 와 하는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꺼져버렸던 그 반짝반짝했던 그 불, 그 유전자들이
다시 켜져서 치유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